본인은 신경 되게 예민해. 신경? 날카로워. 그래요? 응. 그리고 욱한단 말이야. 어머, 그래, 맞아. 응? 그냥 오해가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원래 하나 지워진 애기 있어? 어, 아니요? 원래 자궁 안 좋은데? 아, 자궁이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씩 검사해? 네, 며칠 전에 검사했어요. 응, 왜냐면 아랫배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 그리고 안 어지러워 이렇게? 어지러운 거? 어지러운 거는 그냥 가끔? 가끔? 자주 피곤한 거 있는데 모르겠네. 그리고 내년에 이사할 생각 없어? 어, 이사해요 내년에. 어떻게 알았어? 너무 신기해. 왜냐면 3월부터 7월까지는 이사온이야. 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네, 3월에 이사와요.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그때 이제 북쪽을 피하고. 지금 정해둔 데가 어디야? 탕정이요. 탕정? 그쪽이면 괜찮겠다. 근데 조금 무리해서 가는 거야? 어, 그쵸. 대출을 좀 받았으니까. 그래도 잘 가고 집은 좋아. 가는 그래요? 집은 괜찮아. 근데 지금 큰 애가 몇 살이야? 지금 하나 있는 애 5살이에요. 근데 왜 얘한테 자꾸 엄마는 집착이 많아? 그래요? 응? 걔도 머리, 걔가 EQ가 좋단 말이야, 애기가. 그리고 걔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줘야지. 시험엄마 삼아서. 응? 근데 왜 하나 더 안 났어?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그러고, 네, 남편도 주말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면 혼자 또 해야 되는데. 남편은 착해요. 네, 맞아요. 착해요. 내 가정밖에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는 싫을 수도 있어. 힘들 수도. 근데 속은 좁지만 그래도 결혼은 잘한 지 알아. 아, 제가 속은 좁아요? 아니, 남편. 아, 그래요? 응. 근데 결혼은 잘했어. 제가요? 응. 오, 너무 다행이다. 잘했지, 솔직한 얘기로. 네, 응? 맞아요. 그런 남자 또 어디서 볼 거예요? 맞아요. 어? 못 봐. 맞아. 근데 본인은 한 번씩 툭툭거린단 말이야. 응? 그 이사하면은 근데 몰라. 그 집 이사하면 한 5년만 살으래. 진짜요? 또 움직여야 돼. 세 번은 더 움직여야지 본인한테 좋은 거야. 그래야 돈을 벌지. 근데 본인은 좀 단순해. 아, 그렇구나. 단순하구나. 응? 그 뭘 또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오, 그거를 이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긴 한데. 응? 본인은 입에 복도 많고 손끝에 재주도 많아. 근데 귀찮은 게 많아. 어머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작은 되는데 끝이 없어, 항상.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정확하게 하면 습득력은 빠르단 말이야, 남들보다. 예, 맞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빨리 질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맞아. 아, 웃기네. 응?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 정확하게 왜냐면 본인 사주에 돈은 있어. 어, 그래요? 응? 그렇구나. 근데 본인은 씀씀이를 줄여. 어? 그래요? 한 번씩 안 쓰다가 한 번씩 쓰면 크게 쓰는가 보다. 툭툭 질렀지. 아, 맞아. 좀. 응? 근데 아낄 땐 진짜 아껴. 네, 맞아. 아, 맞아요. 응? 응. 근데 꼭 살 거는 본인은 뒤도 안 보고 확 사버린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사는 잘 가는 거니까 좋은 거야, 이거는. 응? 조금 오르면 나중에 오르면 또 바꿔, 집을. 그 자리에서 움직여놓고. 그리고 남편은 몰라. 이달, 다음 달은 어디 상가집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장 관리 잘하라고, 대장. 네. 응? 잘 싸긴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집안은 장하고 폐하고 관리 잘해요. 이게 집안 내력이야. 본인네는 위하고 자궁 관리 잘해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 그리고 원래는 자식을 하나 더 낳았어야 돼. 왜요? 응? 그래야지 복이 있지. 해야 되나요? 저는 나오면 우울할 것 같은데. 본인이 내자, 본인이 갇히니까 그러는 거야. 예, 예, 맞아요. 내가 다 케어해야 되지, 내가 걔네들 다 움직여야지. 근데 하나 더 남은 이제 웃음을 주는 사주란 말이야, 애기가. 그래요?
좀 둘째가 좀 나같은 성격이 나올까봐 좀 본인 나쁜 건 알아? 아 제가 나빠요? 응? 아 좀 약간 제 약간 너는 본인 잘 봐. 본인 좀 이기적인 거 많아. 아 그랬구나. 응? 좀 그런 자기중심적인 게 조금 있는 그게 이기적 아니야? 그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응. 근데 가식 떨 때는 많이 떨어. 아. 응. 근데 본인도 외로움을 많이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척하려고 많이 하지. 그런가요? 그래서 본인은 뭔가 재주를 배우고 움직이면 좋은 거야. 응. 근데 내년까지만 좀 이사해놓고 뭔가 해놓고 뭔가 또 좀 펼치면 본인한테 괜찮아. 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제가 어릴 때 춤을 추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됐었다가 요즘에는 아, 좀 춤 영상을 뭐 올려볼까? 좀 그 생각도 들고 영상을 배울 생각은 없어? 차라리 그냥? 제가 영상이요? 영상 올리면 영상을 배우긴 해야겠죠? 제가 그런 걸 잘 할까요? 내가잖아. 시작은 돼. 아 그러세요? 맞아 맞아. 어? 질려 한단 말이야. 뭐든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야지. 이건 누가 해주는 건 아니야. 본인이 해야지. 그랬잖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움직이면 뭐해. 내가 안 움직이면 저 좀 똑똑한가요? 똑똑은 하지. 아, 왜 안 똑똑해? 어. 아니 저 뭐지 스페인어 이런 거 배워볼까 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혹시나 외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도 지금 한 뭐 7, 8년 그때까지 근데 나가는 건 없어. 외국에 아, 나가는 건. 본인이 좀 젊고 어렸으면 차라리 강단에 서서 남을 가르치고 강연하고 조금 키가 좀 더 컸었으면 스튜디오였을 때고. 아 진짜? 키가 모자라. 어 맞아요 맞아. 응? 항상 그래서 그랬어. 활개 치고 다니는 사주였단 말이야 원래. 아, 어머나 키가 컸어야 했네. 아. 응? 그렇구나. 그리고 한 번씩 폭식하지 말고. 왜 살찌면 안 되나요? 위가 부니까 자꾸 저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부족하단 말이야. 맞아요. 안 먹을 땐 안 먹다가 네. 또 먹기 시작하면 본인은 걸신거린 사람 같아.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내가 나 몸을 혹사시키는 거지. 내 위는 요만한데 늘리는 거 자꾸. 근데 어쩔 때 보면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 같아 먹는 걸로. 네 그렇긴 해요. 그 살 많이 쪘어. 아 그래요? 또 다시 빼야 됩니다. 금방 빼지지 또 안 먹고. 어 네 저요 또 금방. 그 또 찔러가면 또 이렇게도 금방 쪄지고. 맞아요. 네 먹는 걸 좋아해 솔직히. 아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애기는 피부 관리 잘해줘. 아 그래요? 좀 건조해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걔도 예민하네. 아 그렇구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겉보면 순한 것 같으면도 그게 걔 속고집 되겠어요. 아 맞아요. 응? 뭘 딱 쥐고 움직이면 걔도 안 놔. 아. 응? 그러니까 엄마가 좀 다 일러주고 서로 좀 요즘은 책을 안 읽어줘 잘? 오, 응? 저, 오. 아, 예, 왜냐면 저는... 옛날에는 같이 읽어주고 어머나. 움직여주고 어머나 어머나 뭐지? 네 맞아요 요즘에 응. 잘 귀찮대 엄마가. 아 예. 애가 자꾸 말 시키려고도 엄마가 말 끊고. 맞아. 근데 요즘 다시 잘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은 걔 놔놓고 우울증은 있었어 솔직히. 아 네. 근데 어쨌든 걔가 제일 힘들었을 때 걔 어찌들러 본인 딱 놔놓고 100일 지나고 1년 못 됐을 때 본인 많이 힘들었었단 말이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왜 저놈이랑 결혼했나 이해를 나서 어머나 맞아 맞아 근데 걔 딱 두 살 더 지나고 나서부터 아 내가 마음 잡아야지 네. 살아야지 먹다가 작년에 올해는 또 마음을 또 헤어졌단 말이야. 오 맞아요 좀 그랬어요. 응? 다시 마음 잡고 내년까지는 애를 잘 길러주고 그리고 책 좀 읽고 걔는 책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창의력이 좋은 애야.
그거를 자꾸 엄마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표현을 안 해줘. 책을 읽어도 엄마는 되게 하이톤으로 읽고 읽어주고 진짜 그거를 연극하듯이 읽어줬단 말이야. 어머나. 맞아요. 맞아. 아, 그럼 맞아.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네. 못해야지. 그리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야. 자꾸 밀어내지 말고. 어머나. 아, 맞아요. 응? 그 남편이 존재감이 없어지잖아. 자꾸 오면은. 아, 그럼 바람피라는 거지. 아, 그런가? 맞잖아. 자주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원래 남편이 더 성욕이 없었는데. 응. 근데 자 요즘은 달라 와도 본인이 쳐내잖아. 어, 맞아요. 귀찮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귀찮아. 그 말로만 분이 부부지. 그런가요? 저는 내 사이가 좋아서 그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어쨌든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보이는데 저렇게 툭툭 쳐내는 거를. 아, 왜 어머나. 아니 저 그 유일한 문제가 사이 너무 좋은데 이제 어머니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서먹서먹해지거든요. 시어머니가 좀 자폐증? 정신분열증이 좀 있으셔서. 저 집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아, 그게 없어져서 그래. 저 집은 7, 8년 전서부터 집안에 풍파 들어온 거. 어? 그래요?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을 때? 모르지? 자세히 시한분이 됐지 했는데 제대로 그게 없어졌어 지금. 아, 그리고 본인 원래 시어머니가 원래 무당사주야. 그 무당되는 다는 건 아니 다. 그 눌린 거야. 그 정신을 눌러버린 거. 근데 이런 걸 잘 풀어줬어야지. 그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조상 이제 저런. 본인은 시댁 얘기하면 저렇게 위패가 뒤집힌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조상 안 받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런 풍파가 자꾸 오는 거. 근데 본인도 근데 조금 저 시댁을 좀 받아들이긴 해줘야 돼. 그럼 남편만 외톨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생각 안 해? 좀 가끔 불쌍해요. 근데 이 눈치 저 눈치 이쪽 눈치 봐야지 저쪽 눈치 봐야지. 본인 너무 완공하지 딱. 네. 아 맞아. 그럼 저 사람은 어디다 이런 걸 하소연하고 얘기를 하겠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하소연하는 데 없어. 그것도 진짜 남들처럼 술 왕창 먹어서 술 먹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낙이 없잖아 낙이. 본인 하나 보는 낙이었는데 가족들하고. 그게 다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럼 나도 와이프로서 뭔가는 해줘야지. 맞아. 본인도 잘못한 거야 이거. 그리고 시댁은 조상을 한번 잘 풀어주라고. 그래야지 저 집안에 더 이상 우환이 없어. 진짜 본인 두 부부는 큰 문제 없어. 근데 그것도 줄이야 저렇게 들어오는 줄. 본인이 이런 걸 믿지 않으니까 안 접해봤으니까. 네. 이것도 얼떨결에 이것도 온 거야. 그래서 진짜 뭐 이런 거야 그냥 몰라 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본인 이름을 알아 남편 이름을 알아. 그래서 잘 살고 싶고 집안하고 조금 그쪽 집안하고도 더 엉그러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중심을 잘 서야 되고 저집 조상을 잘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남편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말할 수 있는 여건. 왜냐면 딱 잘라버린단 말이야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놈이야. 아 그래요? 그렇구나. 맞잖아. 거꾸로 입장 생각. 본인이 남자야.
그럼 어디다가 풀어? 맞아.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라고. 내 것만 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뒷모습이 어쩔 땐 처량하단 말이야, 남편 뒷모습이. 아, 맞아. 응? 아, 그렇구나. 그 남편 애교도 많은 거야. 네. 응? 제동도 잘 부리는데. 요즘 사람들 봐봐. 그쵸. 나쁜 사람 많은데. 응. 근데 어제 시집 잘 간 거야. 저도 잘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친정도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것도 좀 항상 고민이거든요. 친정한테.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엄마랑 잘 맞지 않나. 근데 본인도 네. 잘 봐봐. 본인은 성향은 아빠 성향 많아. 아, 똑같아. 그렇구나. 응? 왜? 아빠 미완성 많았지? 네. 응,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네. 응. 근데 엄마도 보면 너무 강한 거야. 네. 응? 맞아요. 왜냐면 틈이 없어. 그럼 정이 없어 보이지. 멀리서 보면 불쌍해. 안아주고 움직여주고 싶어. 딱 가서 몇 마디 하면은, 아, 내가 또 잘못 미친년이지. 내가 알고 보면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지. 네, 맞아요. 응? 아빠 때문에 맨날 고생 많았거든. 네, 맞아요. 응? 그걸 버텨줬기 때문에 본인 애들도 있는 거요. 엄마 성격 안 있으면 아빠는 못 살아. 아빠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응? 엄마한테는 진짜 하나도 도와준 게 없어, 일도. 맞아, 맞아. 일만 짓고 맨날. 맞아. 와, 신기하네. 한량은 한량이란 말이야. 아빠는 글자가 네. 평생을.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요. 딴 사람이랑 살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근데 그 딴 사람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아빠라도 살아서? 네, 아빠가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생각 좀 잘하고 움직여서 해. 이제 앞으로는 네. 엄마 불쌍한 거야, 솔직히. 우리가 볼 땐 엄마 불쌍한 거야. 응? 그러니까 엄마 좀 조금 위로 좀 잘. 본인도 여자잖아. 응? 엄마처럼 사람 살겠어? 아, 절대 못 살죠. 응? 절대 못 살. 그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지 말고 엄마 뒤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란 말이야. 그러겠지? 악밖에 안 남은 거야, 엄마가 살면서, 아빠랑 살면서. 나만 잘하면 되네. 그치. 본인은 그래도 본인은 행복한 거라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응. 그것도 본인 힘들게 일을 하길래, 뭐를 하길래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처박처박 그냥 다 갖다 주는데 돈도 많이 안 쓰고 남편도 알 얼마 알더란데. 맞아. 그럼 댕겨. 복이야, 복.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일도 있으니까 좋고 어쨌든 저 집 조상은 잘 한번 생각해봐. 한번은 잘 풀어주는 게 본인 앞날에 편할 거고. 그럼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네? 열심히 살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복하네. 네, 어? 제가. 다행히 행복한 편이라. 그럼 행복한 사람이야. 좋은 거야. 그러면.